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7절로 31절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은 사임매 계명은 모두 어려서부터 온전히 지켜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는 물질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가리켜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더라도 물질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삶과 재물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로 살고 싶지 부자로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움켜쥐는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양하는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 나의 삶과 재물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만족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